네, 12월 5일 이번 주 첫 거래 월요일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통해서 오늘 남은 5장 대비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 등락을 거듭하면서 혼조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눈에 띄는 게 지금 환율이 한 1290원대까지 네. 내려왔는데 보통 환율이 하락하면 외국인이 매수하는데 오늘은 또 외국인이 매도세를 펼치고 그렇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게 지난주 금요일부터 약간 좀 고민스러운 지점이에요. 원달러 환율이 지금 빠지면 보통 외국인들이 이제 매수세가 조금 강해지기 마련인데 그러니까요. 지난주 후반부터 이상하게 외국인들이 환율은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도가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한 두 가지 정도 이유를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는 원달러 환율이 워낙 좀 빠르게 빠졌어요. 환율이 올라갈 때 보시면 올해 이제 상반기 때 거의 뭐 원달러 환율이 지속적인 상승세가 나타났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8월 이후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이제 잭슨 홀 연설이 있고 난 이후에 원달러 환율이 정말 급격하게 상승을 했는데 10% 올라가는 동안 한 두 달이 걸렸어요. 근데 지금 빠지는 데는 채 한 달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너무 좀 빠르게 지금 하락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한 1300원 정도가 단기적으로는 환율 저점이 좀 되지 않을까. 그래서 환차익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수익을 좀 확정짓기 위한 단기적인 이제 매도를 좀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지난주 이제 MSCI 반기 리뷰가 있었잖아요. 11월 30일 날. 그때 워낙 외국인들이 좀 공격적으로 종가까지 이제 배팅을 좀 강하게 좀 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에 따른 이제 반대 포지션 물량들이 좀 나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가뜩이나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 어찌 보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잖아요. 네. 이번 주는 뭐 별다른 특별히 이제 경제 지표 발표나 이런 것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앞두고 나서 외국인들의 좀 선제적인 차익 실현 물량들을 조금 내놓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이제 제가 보기에도 환율이 조금 급하게 빠진 부분은 분명히 좀 있거든요. 근데 앞서 우리 생쇼에서도 뭐 매니저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다시피 달러 인덱스가 지금 계속 지금 하방 압력을 좀 받고 있거든요. 유로화라든지 엔화 대비해서 이제 달러가 조금 약세 전환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원달러 환율이 제가 볼 땐 연말까지 잘하면 1260원대까지도 추가적인 조정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원달러 환율이 1260원대까지 조정받는다면 외국인들은 또다시 매수세가 강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약간 이제 뭐 만기일 앞두고 수급적인 어떤 흐름이 조금 우리 시장에 차익 실현 물량들로 좀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매크로 변수는 뭐 크게 악재가 될 만한 이슈가 없거든요. 단순히 이제 수급적인 논리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개인이 양대지수 코스피랑 코스닥 양시장 모두에서 지금 매수세를 펼치고 있는데 남은 오후장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어떤 전략을 세워보면 네. 좋을지 한 줄평으로 남겨주신다면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난주 금요일날도 말씀드렸다시피 참 똑똑해지셨어요. 네. 왜냐하면 한번 이제 슈팅이 딱 들어오고 나면 차익 실현을 딱 했다가 이렇게 이제 조정받을 때 저점 매수를 하면서 주식을 좀 담고 계시거든요. 정말 네. 좀 잘하고 있다라고 보고 저는 이제 오늘 5장 한 줄 전략으로 수급 힘겨루기를 한 줄 전략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이번 주는 뭐 중요한 일정이 별로 없어요. 네. 경제 지표 발표도 없고 가뜩이나 이제 다음 주에 우리 CPI 지표 발표 있잖아요. 그리고 바로 또 12월 달 FOMC 회의가 예정이 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연준 위원들은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블랙아웃 기간에 이제 들어갔잖아요. 네. 이제 뭐 통화정책에 대해서 별다른 이제 코멘트가 나올 게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제 수급 논리로 움직이거든요. 수급 힘겨루기라고 제가 이제 한 줄 전략을 표현을 했지만 이건 곧 테마 장세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는 철저하게 단기 모멘텀이 이제 부각되는 테마 섹터의 이제 종목군들 위주로 대응을 좀 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외국인들의 이제 차익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중소형 테마 섹터가 강하게 또 시장에서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에 좀 관심을 좀 가져보자라는 거 오늘 5장 한 줄 전략으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구간은 단기적인 테마 장세이기 때문에 종목별 장세 안에서 좀 빠르게 대응을 해보자라는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수급 힘겨루기, 수급에 좀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영미 매니저 지역에서 편입해 주셨던 종목들을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요. 지난주 금요일에 편입해 주셨던 APS 홀딩스부터 네.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오늘 지금 한 7%대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 네. 계속 홀딩해도 괜찮을까요? 빠지고 있잖아요. 오늘 사실 이제 이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이 악재 아닌 악재를 좀 맞았어요. 맞아요. 이 거밍치라고 하는 이제 애플 이제 전문 분석가가 사실 이제 애플의 AR 헤드셋 출시가
하반기로 좀 지연될 수도 있다. 또다시 미뤄질 수도 있다라는 이런 분석을 내놓으면서 오늘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급락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아무래도 이제 OLED 디스플레이 관련된 종목들이 낙폭이 상당히 좀 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선익 시스템이라든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APS 홀딩스 같은 이런 종목들이 비교적 좀 크게 빠지고 있어요. 일단 기술적인 위치로 봤을 때는 APS 홀딩스는 뭐 21선 라인에 지금 딱 걸려 있잖아요. 추세적인 흐름은 큰 문제는 없거든요. 뭐 지난주에 조금 상승했었던 거 오늘 대밀어내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손절 가격 뭐 12,000원 정도 여유 있게 잡아드렸기 때문에 이 12,000원 정도 자리가 왜 제가 손절 가격을 12,000원을 잡아드렸냐면 이때 장대 양봉 만들면서 이제 강하게 급등을 했던 자리 종가가 거의 12,000원 정도 근처였거든요. 요 자리만 이제 깨지지 않는다면 추세적인 흐름에는 이제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아직까지 좀 여유가 있다라는 거 말씀 좀 드리도록 하고요. 내용적으로 봤을 때 오늘 뭐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 하드웨어 종목이라든지 소프트웨어 종목들 다 빠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냉정하게 얘기하면 이게 뭐 애플의 오피셜이 아니잖아요. 애플에서 공식적으로 뭐 출시가 지연된다 아니면 뭐 언제 출시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전부 이제 시장의 예상치이기 때문에 뭐 너무 여러분들이 좀 확대해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만약에 고밍치의 이제 분석대로 사실상 애플의 이제 AR 헤드셋 출시가 하반기로 연기된다라고 하면 한편으로 봤을 땐 삼성전자나 소니 같은 경쟁사들 입장에서는 호재라고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가 애플보다도 훨씬 먼저 이제 폴더블 시장에 이제 진입을 해가지고 폴더블 시장은 거의 삼성전자가 지금 주도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이 AR 헤드셋이라든지 MR 기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빅테크 기업들이 어떤 주도권 싸움이 될 거라고 봤을 때 삼성전자는 내년 1월 CES를 이제 기점으로 해가지고 XR 기기뿐만 아니라 XR 이제 웨어러블 디바이스까지도 공개를 할 걸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만약에 애플의 출시가 늦어진다라고 하면 제가 이제 지난주에 강조해드렸던 것처럼 이게 다른 기업들이 뭘 하는지보다 애플이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분명히 이제 악재성 이슈로 주가가 이제 밀리지만 사실상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 한편으로 보면 이제 삼성전자나 다른 경쟁사들 입장에서는 더 빠르게 제품 출시를 앞당겨가지고 시장에 이제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싸움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와 관련된 모멘텀은 결코 이제 끝난 게 아니다라는 거 강조를 조금 해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준비한 종목들도 직간접적으로 또 관련 있는 종목을 좀 준비를 해왔으니까 잠시 후에 또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APS 홀딩스 또 방송 보시고 같이 이제 공략하신 분들은 말씀드렸던 손절 가격 깨지 않는 이상 편안하게 보유를 좀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PS 홀딩스는 12,000원 선을 깨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홀딩 해보는 전략으로 리뷰 도와주셨습니다. 다음 리뷰할 종목은요. 11월 28일에 편입했던 펜 엔터테인먼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수 후에 수익이 10% 넘게 16% 정도가 수익이 나는데 오늘 최고가를 돌파하나 싶더니 조금 밀리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수익을 챙길까요? 아니면 그래도 좀 더 가져가 볼까요? 딱 일주일 만에 지금 한 16% 정도 수익이 났어요. 네. 오늘 오전까지도 사실은 이 종목 이제 조금 상승을 하려다가 맞아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이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이 결국 이제 컨텐츠도 같은 이슈로 움직였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뭐 VFX 기술 가지고 있는 자이언트 스텝이라든지 팬 엔터테인먼트 같은 이런 이제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기업들도 주가가 이제 가치 조정이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수를 이제 저점에서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4,300원에서 4,500원 정도를 1차 이제 목표가로 잡아드렸으니까 4,500원 목표가를 이미 지난주 이제 금요일날 한번 넘어섰거든요. 요 가격권에서 일부 이제 차익 매도를 하셔도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양봉을 무려 거의 7일, 8일 연속으로 이제 만들고 있다가 오늘 겨우 이제 음봉 조정 한번 떨어진 거거든요. 네. 그리고 오늘 리오프닝과 관련된 이슈 때문에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이 대거 움직이지만 저는 실질적인 수혜주는 엔터라든지 컨텐츠 종목들이 중국의 리오프닝과 관련된 실질적인 수혜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단기 조정을 이용해서 지난주에 엔터 기업들 혹시나 매수를 못하셨던 분들 그리고 컨텐츠 기업들 매수 못하셨던 분들은 오늘 내일 오전 정도까지 단기 조정이 좀 진행이 될 때 옥석 가리기를 좀 잘 하셔서 제가 지난주에 후속주로 또 사마 네트워크스 같은 또 종목도 소개해드렸잖아요. 그런 종목들 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펜 엔터테인먼트는 계속해서 조금 더 홀딩해보면서 중국 방역 완화 모멘텀도 안을 수 있겠다라는 리뷰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럼 영미 매니저의 종목 리뷰는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아까 전에 말씀 주셨던 원샷 원킬 종목 네. 공개 시간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미 매니저께서 오후장에 우리가 좀 공략해보면 좋을 만한 종목들 두 가지를 픽해오셨는데요. 첫 번째 원샷 원킬 종목 무엇일까요? 네, 아니 첫 번째 종목은 이게 이제 빠지고 있어서 제가 매수 기회다라고 이제 준비를 해왔는데 네. 점심시간에 이제 주가는 좀 반등이 좀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목표가는 조금 이따가 다시 수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가격 8,180원에
NEW 뉴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뉴라는 기업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컨텐츠 기업인과 동시에 메타버스 관련된 수혜주로도 부각이 될 수 있고요. 네. 다음 주에 드디어 이제 기다리고 기다렸던 영화가 하나 개봉을 해요. 오, 무빙이요? 아바타2, 무빙 말고. 아. 지현 씨는 이제 아바타1 안 보셨죠? 저 봤던 것 같은데요. 너무 어릴 때여가지고 아마 보셨어도 기억이 잘 안 나실 것 같은데 저희 때는 이 아바타1이요. 정말 그야말로 좀 센세이셔널을 했거든요. 근데 그 아바타 한 거의 한 15년 만인가요? 지금 아바타2가 지금 다음 주에 이제 개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뉴라는 종목이 이 아바타 관련된 수혜주로도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제가 이제 분석을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NEW 뉴라는 기업은 2008년에 이제 영화 투자라든지 배급을 목적으로 이제 설립된 종합 이제 컨텐츠 미디어 그룹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작이 영화 신세계, 이정재 배우가 나왔던 신세계라는 영화, 그리고 이제 부산행, 부산행도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가장 좀 히트를 쳤던 건 드라마 태양의 후예. 야. 송중기가 요즘에 이제 재벌집 막내 아들로 날려주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 전에 송중기가 뜬 게 바로 이제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 때문이었거든요. 이 태양의 후예를 바로 이제 제작 투자를 한 회사가 NEW다. 요 회사가 이제 2016년에 이제 자회사 스튜디오 앤 뉴라고 하는 회사를 설립을 해가지고 드라마나 영화, 방송 이런 제작 영역을 상당히 좀 넓게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년 상반기 때 방금 우리 진짜 지현 아나운서께서 얘기하셨던 무빙이라는 드라마가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서 이제 공개가 될 거예요. 이 무빙이라는 드라마가 무려 500억 원을 투입을 한 그야말로 이제 대작 드라마거든요. 네. 주연 배우의 면면을 보더라도 류승룡, 한우주, 조인성, 류승범 뭐 이런 배우들이 이제 출연을 하게 될 거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때 좀 가장 기대되는 드라마 중에 하나다. 근데 요 드라마가 이제 종편이나 뭐 TV에서 방영되는 게 아니라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서 방영된단 말이에요. 그 디즈니 네. 플러스 통해서 방영되는 이유가 바로 뉴라는 회사의 자회사 스튜디오 앤 뉴가 작년에 바로 이 디즈니 플러스와 5년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해가지고 매년 최소 한 편 이상의 컨텐츠를 제작하는 걸로 이제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 첫 번째 드라마가 이제 내년 상반기 때 공개되는 무빙이라는 드라마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 4, 5년 동안에 계속해서 이런 어마어마한 드라마들을 디즈니 플러스와 같이 제작을 할 거예요. 그러면 왜 제가 이제 아바타 영화 얘기를 하면서 이 뉴라는 종목을 말씀을 좀 드렸냐면 다음 주에 이제 공개되는 이 아바타 2, 원래 아바타 시리즈 1은요. 폭스사에서 만든 거예요. 근데 그 폭스사를 디즈니에서 작년에 인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바타2의 이제 제작사가 바로 이제 디즈니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아마도 이 디즈니 관련된 수혜주들이 결국은 아바타2의 수혜주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코로나19에 의해 아직 우리나라 이제 천만 영화가 단 한 편도 없었잖아요. 근데 아마 아바타는 무조건 천만 명 넘어갈 걸로 예상이 좀 되거든요. 저 세대뿐만 아니라 30대, 40대뿐만 아니라 지금 10대, 20대, MZ세대들 역시도 아마 이 아바타라는 영화에 이게 의미가 상당히 좀 크거든요. 어찌 보면 이제 메타버스와 관련된 이제 또 다른 이제 기술을 좀 선보일 수도 있고 4DX 영화를 실제로 이제 체험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기회라고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저는 흥행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정말 좀 선풍적인 인기를 좀 끌지 않을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지금 중국에서도 개봉을 할 거고 전 세계에서 어마어마한 지금 흥행 스코어가 나올 걸로 예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을 좀 미리 선점한다라는 상황에서 사실 여러분들이 네이버 같은 데 이제 검색을 해 보시면 아바타2와 관련된 종목들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 다 아바타2와 관련된 종목은 디즈니와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아바타2의 테마주로 이제 분류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NEW 뉴라는 종목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년 상반기 어떤 무빙이라는 드라마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와의 또 협업 관계 5년 장기 계약을 체결했던 거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아바타2가 이제 개봉한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봤을 때 오늘 다른 이제 VFX 관련된 종목들 덱스터, 위직 스튜디오, 자이언트 스텝 이런 종목들은 다 급락하고 있는데 지금 뉴만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게 아마 다음 주에 이제 그런 기대감이 조금 이제 반영이 좀 되면서 주가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점심시간 이후에 아주 빠르게 지금 V자 반등을 만들어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현재가로 이제 편입을 하고요. 목표가를 제가 조금 수정해가지고 9,400원 정도로 1차 목표가 잡아드리도록 하고요. 손절 가격은 그대로 7,000원 정도 손절 가격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원샷 원킬 종목은 NEW 뉴로 아바타2의 개봉 전을 맞춰서 관련 수혜주로 편입해 주셨습니다. 목표가를 9,400원으로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가는 7,000원으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두 번째 원샷 원킬 종목은 네. 어떤 모멘텀이 있을까요? 두 번째 종목은 18,200원에 파라다이스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마 여러분들이 좀 지겹도록
중국의 리오프닝, 그쵸. 방역 완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아마 대부분 화장품 종목들을 좀 많이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화장품 종목을 좀 생략하고 일부러 이제 파라다이스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해왔거든요. 실제로 이 종목은 제가 11월 달에도 16,000원대에서 한번 소개를 좀 해드렸는데 그 이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눌림목을 만들고 나서 지난주부터 이제 아주 강하게 좀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역시나 지난주에 16,000원 자리에서 강하게 좀 V자 상승을 하고 있는 이유도 중국발 이제 방역 완화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좀 반영되고 있다. 오늘 중국 소비 수혜주들 대표적으로 이제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이 좀 들썩거리고 있고 특히 또 움직이는 게 이제 LCC 기업들, 제주항공, 진에어 이런 기업들이 또 중국인 관광객들이 이제 한국 관광을 다시 할 수도 있다라는 이제 기대감이 반영되는 거잖아요. 호텔이라든지 그다음에 항공, 여행 이런 종목들도 결국은 이제 중국의 방역 완화와 관련된 이제 수혜로 움직이는 이제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파라다이스는 지난 3분기 실적을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면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았어요. 시장의 예상치를 훨씬 좀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게 일본인 관광객 VIP가 이제 많이 좀 늘어나면서 3분기 때는 실적이 좋았거든요. 특히나 또 파라다이스가 호텔 사업까지 또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카지노와 호텔이 3분기 때의 성수기였기 때문에 뭐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훨씬 웃도는 이제 좋은 실적이 나왔고 4분기는 이제 비교적 좀 비수기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보는 모멘텀은 이제 이게 내년 상반기까지 이제 실적 성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일본인 관광객들은 엔저에다가 어쩌고저쩌고 우리 또 하늘간에 또 무비자 여행 이런 것들이 이제 허용이 좀 되기 시작하면서 관광객들이 많이 왔는데 중국인 관광객은 우리나라도 지금 위드 코로나 시행한 지 거의 1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 중국은 지금 아직까지도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인 관광객의 숫자가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 봤을 때 아직도 지금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오. 그러면 결국에는 이 관광 산업이라든지 여행 산업, 카지노 업이 본격적으로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이제 중국인 관광객들이 코로나19 터지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이 돼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직 10분의 1 정도밖에 중국인 관광객 수요가 회복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이렇게 좋아졌다면 코로나19 완화하고 나서 중국인 관광객이 일부라도 좀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 실적 성장세가 더 돋보일 수밖에 없겠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영업 레버리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이제 파라다이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화장품 종목들은 그야말로 이제 좀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리오프닝이 된다라고 해서 화장품 종목들이 펀더멘털이 좋아진다거나 실적 성장세가 좋아지진 않거든요. 근데 파라다이스 같은 이런 카지노 관련된 종목들은 실적도 분명히 눈에 띄게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좀 강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단기적인 테마 말고 좀 추세적인 흐름으로 따라갈 때도 오히려 이런 종목들이 조금 더 선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메이저 수급들, 외국인이라든지 기관들 이런 메이저 수급들도 오히려 화장품 종목들보다는 이런 카지노 종목들을 훨씬 더 좀 적극적으로 담아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추세적인 상승을 한번 기대를 해봐도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현재가로 일단 편입을 했고요. 목표가는 21,000원 정도, 한 15% 정도 잡고 1차 목표가 대응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16,000원 정도, 요 자리가 이제 깨지면은 조금 이제 추세가 꺾이는 거니까 16,000원 정도는 위험 관리 가격, 손절 가격으로 좀 설정을 좀 해두시고 대응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원샷 원킬 종목으로는 중국 방역 완화 정책의 수혜주로 실적까지 탄탄한 파라다이스를 편입해 주셨습니다. 목표가 21,000원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가는 16,000원으로 가격 전략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에도 무료 방송 없으시고 내일 있으시죠? 네, 내일 장 끝나고 나서 이제 무료 공개 방송 진행해 드릴 텐데 지난주에도 사실은 주 초반에 시장이 좀 약했거든요. 주 초반에 약했다가 이제 후반에 반등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번 주도 아마 옵션 만기일 전으로 해서 시장에 이제 터닝 포인트가 만들어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주 초반에는 조정을 이용해서 어떤 종목을 좀 매수를 해야 되는지 고민을 좀 잘 하시면 되겠다. 이런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장에서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